안녕하세요. 나초 사랑입니다. 제가 관악산 정상에 왔습니다. 정상. 옛날에 한 시간에 남자들 올라오던 거를 옛날에는 한 시간 한 10분이나 20분에 도착했어요. 한 번씩. 근데 오늘은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서울에. 벌써 세월이 그만큼 지났다는 거예요. 제 뒤로 보이는데 저 관악산의 상징입니다. 저 바위 보세요. 바위. 자, 그러면 정상 한번 보겠습니다. 정상. 정상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. 저 가운데 이렇게 한번 초점으로 잡아볼게요. 가운데 저 이거 바위 하나 잡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가는데 한 40m, 40m 지금 줄을 서 있어요. 40m.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합니다. 옛날에는 젊은 세대들보다 40, 50, 40대, 50대가 많았어요. 근데 지금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다. 등산 연구가 젊은 세대에 합격하고 왔다고 얘기했죠. 난저 사람은 산을 20년 탄 사람이었어. 20년 전에는 40, 50, 40대, 50대가 주류를 이뤘다. 근데 오늘 보세요. 거의가 20, 30대입니다. 20, 30대. 40m 줄을 섰어요.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망대. 과천 시내가 보입니다. 경마장. 그리고 과천 시내고 저기 보이는 게 경마장입니다. 경마장.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한강. 자, 바로 이게 바로 연주대입니다. 연주암입니다. 연주암. 바위 안반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. 보세요. 멋집니다. 관악산의 상징물입니다. 예. 아, 구무라? 저 하산길에 제가 잡은 겁니다. 관악산은 629m로 했죠. 제가 629m입니다. 산에서는 절대 길이 아니면 절대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. 내가 아, 관악산 보세요. 이거 관악산입니다. 이게 지금 하산에서 하산길에서 저거 네 합니다. 하산을 내려갑니다. 지금 감사합니다. 관악산을 뒤로 하면서 하산하겠습니다. 난초 사랑했습니다.